영감인지도 모르고 하지 마요 이제. 영국이야. 이게 영국 아니에요. 영국이야. 이게 영국이면 나왔겠냐고. 영국 속담이야. 확실해. 내가 확실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웃었냐면 만약에 이거 영국 속담이라고 계속 하는데 밑에 자막이 영국이 아니야. 아니 만약에 잠깐만. 영국이 아니면 엄마 영국이잖아. 영국이 아니면 엄마 혼자 가요. 재래시장. 알았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코스로 이제 탁재훈 씨가 좋아하는 분할 관광을 시작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분할 관광? 가위바위보에서 편자?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에서는 원하는 대로 제가 수미 퀴즈를 내서 많이 맞추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 그래요? 코스가 어디 어딘데? 하나는 이제 로맨틱 코스. 이거요? 로맨틱 코스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시장으로 가는. 아하. 네. 제가 이제 로맨틱 그 장소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19금이에요. 네. 아, 그럼? 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 먹거리 같은 게 있겠죠. 뭐 시장 먹거리 하면 시장은 엄마가 좋아하는데. 나는 시장 장보려고. 그래서 선생님과 시장을 볼 사람은 1인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다섯 개를 내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짐이 많을 거예요. 네, 각오하세요. 근데 자 그러면 네네. 많이 맞춘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김수민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간첩표 공모전에서 1등을 했다. 간첩표 공모전? 간첩표 공모전. 방공 포스터. 방공 포스터의 표. 우리도 했었어. 야, 공모전에서 1등을 그래. 했다. 자, 일단 박수. 아, 이거 몇십 년이 지난 건데 지금 박수. 야, 1등, 최연소 1등을 했어. 네, 자. 김수민이 만든 표는 무엇일까? 형 이렇게 좀 해. 아까 재훈이 형 다 봤어. 다 봤어, 재훈이 봤어. 나 몰라. 야, 이거 치사하게 설명하지 마라. 아, 자, 했다니까. 첫 번째. 쥐잡듯 간첩장. 네. 두 번째. 만난 친척 간첩인가 다시 보자. 만난 친척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아, 이거 괜찮은데. 아, 그건 너무했다. 친척으로 의심해. 세 번째. 지금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아, 요거 약간 비슷하다. 네 번째, 사랑하는 S양도 알고 보니 붉은 간첩. 나가야 돼, 정답. 자! 나가야 돼, 정답. 자! 3번. 3번! 요거는 다중으로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좋아.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또 드는 사람 있는지. 또. 예. 정답 2번. 요거는 2번. 뭐, 2번 뭐야? 2번 만난 뭐야? 만난 친척. 간첩인가 다시 보자. 자, 4번이 뭐였죠? 사랑하는 S양도 알고 보니 붉은 간첩.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S양이면 남자가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정답 3번. 3번. 그때 되게 순수한. 사랑하는 똑같아. 지금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지금 옆 사람도 다시 보자.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3번 진짜. 맞았습니다. 3번 진짜. 맞았습니다. 잠깐만. 자. 이거는 내가 한번 어필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걔 대부분 틀렸어. 장동민이 3번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3번을 피하고 다른 답을 맞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3번 했죠. 어떤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유도 없이 저는 4번을 어떤 재미있는 이유도 자, 없이 내가 여지까지 탁재훈을 네. 얘기할게요. 네. 본인이 뭘 갈 때 네. 특별히 설명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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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자 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설명을 붙이고 네. 3을 선택했다는 건 컨닝 렛츠. 컨닝 렛츠. 컨닝을 해. 나 진짜 몰라. 자, 왜냐하면 봐. 초등학생 때 최연소라 그랬잖아. 최연소. 초등학생 그래. 학생 때 어떻게 내 옆에 있는 S양도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해. 맞아. 그건 아니고 봐봐. 그리고 2번이 뭐야? 친척 어떻게 초등학생 때 친척을 의심해. 친척도 없었어.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친척 있었어. 있었어. 의심한 적 있었어요, 진짜? 형, 원래 없었다니까. 원래 보증이나 그런 거 친척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엄마 그때 엄마 나이는 초등학교 때문에 진짜 하이센스티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이센스티브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재밌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봅시다. 그래요. 나 몰라. 자, 다음 문제. 김수미가 출연한 드라마 아다다, 세아씨. 1982년 출연한 영화 속 캐릭터 이름이 모두 똑같답니다. 유명한 거였어. 빨강초 비
같은 짓 하려면 가만 안 둘 티야. 1번 나는데 약간 목순이. 2번 화순이. 3번 옥순이. 4번 광순. 정답이야. 정답이야. 정답. 정답 1번. 아, 아니야. 이거 이거 뭐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2번인데. 난 2번인데. 나 2번인데. 당초 비록 하준아, 하준아. 돌배 너 오늘 또 허튼 짓 하려면 가만 안 둘 티야. 나 정답. 잠깐. 나 정답. 잠깐. 왜 2번이지? 나 2번. 아니 나 이게 들은 거 같아. 야, 왜 2번이야? 화순이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거 같아. 야, 이 형. 보고해, 차라리. 보고해, 차라리. 보고해. 진짜 안 봤어. 나 보고해. 나 안 봤다니까. 자, 그래. 나 화순이라는 걸 나 진짜 야, 들었어. 그래, 왜 했어? 주연했어, 주연. 그래. 만났어. 아니 얘기한 적 있었다니까. 그래 있어, 화순이. 못 봤어요. 하나 봤어요, 하나. 저 정답 하나 봤어요. 우레메. 근데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엉뚱한 문제만 나오고. 근데 다 남들은 나 의심하고 봤다고. 자, 정답은 화순입니다. 아, 정답 네, 화순이. 이거요.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 그러지 말고 이번에 내가 제일 먼저 2번 내셨으니까 다 같이 1대1대1 동률로 가고 그 뒷장에 있는 문제로 가주세요. 그래. 앞장 거는 우리 이분이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좀 해요. 이 출제자가 의심을 하기만 해. 이분 눈이 안 좋아. 그래. 아, 누가 돋보기 안경 있어? 있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사장님, 돋보기 있어요? 아, 그게 글을 못 읽는 건 아닐까? 나 이거 그냥 쓸게. 그냥. 너무 잘 보인다. 자, 정답은 화순입니다. 아, 정답 화순이. 자, 다 111입니다. 111. 김수미의 고향은 군산입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 무슨 동에서 태어났을까? 아, 이건 어렵다. 에이. 자,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가 있어. 보기. 1번 신흥동, 2번 월명동, 3번 삼학동, 4번 금광동. 정답. 정답. 아니, 1번 아니, 신흥동. 아, 이거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렇게 합시다. 하나를 세트하면 되는 거. 경매 같이? 응. 자, 그래요. 각자 1, 2, 3으로 둡시다. 의심받으니까. 그게 다 처음 듣는 동네. 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거는 못 봤잖아, 재훈이 형이. 모르시죠? 아니, 이거는 못 봤잖아, 재훈이 형이. 모르시죠? 못 봐, 처음부터 당황하는데. 야, 뭐 하나 훔치는 놈이 두 개 못 훔치겠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 오케이. 1, 2, 3. 자, 빨리 해. 자, 정답은? 자, 빨리 해. 자, 정답은? 자, 정답은? 1번 신흥동. 아, 1번 신흥동. 아, 맞네. 어떻게 알았어? 아, 아니, 봤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요, 선생님이 아까 자기 아버님이 땅이 있었는데 공원으로 다 이렇게 월명공원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밭이 너무 많은 큰데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오빠가 시에다 그냥 불화했어. 시에 기부? 내놨어. 기부했어. 내가 스무 살 때. 그게 공원이 됐어. 왠지 공원과 제일 어울릴 만한 이름을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어떻게 해봐. 그렇게 해서 일본 뭐라고? 신흥동. 신흥동. 공원이 신흥공원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나오냐? 신흥동. 형 이런 나 지니어스 우승한 사람이야. 자, 다음. 지니어스야. 자, 다음. 지금 너가 한 문제 맞춰있지. 지금 문제는 총 두 문제 남아있어.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두 문제 남았어. 김수미가 처음으로 욕 연기를 선보인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영화. 와. 야. 이게 내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도 나 알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도 나 알지. 알아. 그리고 엄마도 잘 모르는 알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1번. 육혈포 강도관. 다시. 1번. 1번. 아, 야. 글자 못 읽니? 1번. 육혈포 강도단. 네. 2번. 슈퍼스타 감사요.
3번 마파도, 4번 오해피디. 정답 육혈포 강도단. 자, 너 빨리 결정하세요. 정답 오해피데이. 오해피데이. 정답 아. 마파도. 그러면은 1번, 4번, 3번. 정답은 오해피데이. 그렇지. 오해피데이. 그렇지.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김준이 오른 발이야. 살라라고 나온 거. 아, 어쩐지 컨치 국가 노래가 똑같았어. 제목. 그래. 자, 이제 한 문제 남았고요. 한 문제 남았어. 예. 어, 1등 한 자신 있었죠. 내 누구보다도 엄마를 잘 아니까. 김수민 오른팔로서 그 정도는 좀 소화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퀴즈를 맞추는 거는 자신은 있는데. 자, 김수미가 평소 자주 하는 격언. 노인함이 준 것은 도서 하나 사진 것과 같다. 응. 어느 나라 격언일까? 정답! 영국! 영국! 이거, 이거를 해? 다 아는 건데? 응.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너 영국 속담에 늙은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시골에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고 그랬어. 아. 나 같은 노인이 하나 죽으면 영국 속담에 시골에 작은 도서관이 없어진다. 맞아요. 맞아. 제가 그거를 지금 한 7만 번 들었어요. 결혼생활 온갖.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이거는. 너는 영국 아니야. 너 프랑스에. 영국 아니야. 이게 뭐냐면 영국 아니야. 너 프랑스에. 영국 아니야.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영국 했는데 이게 TV에 나왔을 때 자막에 영국이 아닌 나라가 떴어. 내가 그거 봤는데 캔슬. 지금 기억이 안 나. 캔슬. 아, 자막에 영국이 아닌 나라가 떴어. 내가 그거 봤는데 캔슬. 지금 기억이 안 나. 캔슬. 아, 자막에 영국이 아닌 나라가 떴어. 내가 그거 봤는데 캔슬. 지금 기억이 안 나. 캔슬. 아, 엄마는 어느 나라 속담인지도 모르고 하지 마요 이제. 영국이야. 이게 영국 아니에요. 영국이야. 이게 영국이면 나왔겠냐고. 영국 속담이야. 확실해. 내가 확실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웃었냐면 만약에 이거 영국 속담이라고 계속 하는데 밑에 자막이 영국이 아니야. 아니 만약에 잠깐만. 영국이 아니면 엄마 영국이잖아. 영국이 아니면 엄마 혼자 가요. 재래시장. 알았어. 영국이 아니면 나 혼자 갈게. 나 그냥 난 분명하게 영국 속담을 야, 알고 야. 있어. 아니 뭐 기분 좋자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왜? 왜? 너 때문에 집안 싸움 났잖아 임마. 형 영국 진짜 아니야. 영국 진짜. 영국 진짜 아니잖아. 진짜 아니야. 영국 아니야. 저희까지 속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국 속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 그 너무 창피해. 아, 지금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있으면. 영국 아니야? 정답! 나 그냥. 자, 영국 아니야? 정답! 나 그냥 자, 때릴게. 아, 자, 따라서 자, 해봐. 자, 독일! 돌아가면서 독일! 해봐. 자, 독일! 돌아가면서 독일! 정답 프랑스. 땡. 정답 이게 박물관이 많은 나라라고. 어? 아 맞아. 땡. 아 왜요 나 이게. 땡. 아 왜요 나 이게. 방문대 없 말이 없어 내 생각에. 뭐, 없어요? 한번 해봐 어딘데. 그러면 저기. 나라 빨리 됩시다. 네덜란드. 땡. 자 이제 힌트 하나 줄게. 아 나 이게 팀. 네 글자. 정답 네덜란드. 땡. 정답 포르투갈. 땡. 어. 정답! 이탈리아! 땡! 정답! 뉴질랜드! 땡! 루마니아! 땡! 왜 그쪽으로만 자꾸 가지? 땡! 어. 아 그쪽으로만 가냐? 왜? 아! 우루과이! 땡! 정답! 아프리카! 정답! 아프리카! 정답! 예! 정답! 예! 내 차례야! 내 차례라고! 내 차례야! 내 차례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나라 아니잖아요. 엄마는 아프리카 속담을 갖고 무슨 영국 속담이라고. 나는 영국 속담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요거는 제작진한테 한번 저도.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아프리카 어디야? 어느 나라? 뭐 말리나 뭐. 와, 네 엄마 혼자 가네. 재래시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이상민 씨가 세 문제를 맞춰서
수미쌤과 이상민 씨가 오늘 시장을 가게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지. 시장을 가게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선택해야지. 아니. 자, 이제 제가 선택합니다. 야, 얼굴 왜 당황해. 제가 선택합니다. 아니, 제가. 선택하는 제가 선택합니다. 아, 선택 안 한 거 진짜. 김수미 선생님과 함께 시장을 갈 분은? 큰아들! 탁정으로 선택합니다. 탁정으로 선택. 아... 네가 뭔데 나를 선택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이겼으면 있다고. 네가 가야지. 네가 선택. 뭐가 있다고. 가장 많이. 아니 네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사람이 선택권이 있다고. 선택권이 있다고. 아니 네가 자기가 안 가면 안 거지. 왜 나를 선택하냐고요. 선택권이 있다고. 선택권. 아니 그런 걸 그렇게 잘 알면 아프리카를 맞췄어.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 시청자는 어? 김수미 선생님과 큰아들 그래. 탁재훈의 그래. 그래. 두 명의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해주기 전에 알바 연기 가지겠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